여러분 안녕하세요, 루테입니다. 자, 오늘은 바로 마인크래프트,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하드코어 야생 5일차를 즐겨보는 날인데요, 오늘부터 안 죽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할 거고, 일단은 집으로 옮겨놨어요. 저번에 끝냈던 그 위치가 아니라 가볍게 집으로 옮겨놨고, 그 전에 댓글로 많이 달리고 있는 거를 좀 먼저 같이 봐야 될 게 있더라고요. 보호 말고 제가 보호를 막 살을 붙여야지 안 죽고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렸더니, 아 보호 말고 마인크래프트 인텍트 중에는 폭발 보호가 있다, 폭발 보호를 붙여보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되게 많았어요, 거기 유튜브 댓글에. 그래서 아 이거는 한번 같이 확인해보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더라고요. 근데 약간 여기서 테스트하기에는 제가 죽으면 끝이라서 조금 무리일 것 같고, 여기 말고 제가 월드를 하나 준비해놨거든요. 아무래도 그 여기 하드코어에서는 뭔가 테스트를 할 때 새로운 월드를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다시 원래 월드로 돌아오는 그런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죽어버리면 끝이라서, 테스트하다 죽으면 어떡해. 그래서 이렇게 할 것 같고요. 자, 그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미리 테스트를 했었는데, 자, 일단 원래 보호뽀, 제가 말씀드렸던 보호뽀로, 아이고, 보호뽀로 테스트를 해볼 경우입니다. 폭발하면, 자 지금 보시죠, 낙하 데미지까지 계산하면 7칸 반이 나와요. 자, 보호뽀를 붙였을 때 7칸 반이 달고, 이제 폭발로부터 보호를 하게 되면, 이제 이게 폭발로부터 보호거든요. 이걸 올 하게 되면 괜찮긴 하더라고요. 자 빠이빠이. 자, 이렇게 되면 데미지가 지금 낙댐까지 포함해서 5칸 반이 달아요. 확실히 2칸이라 덜 다는데, 아 근데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 폭발로부터 보호가 붙은 것처럼 다양한 발사체로 보호 이런 것도 있거든요. 근데 이게 뭔 차이냐면, 발사체에 보호를 붙이게 되면 그냥 일반 다이아몬드랑 다이아 갑바랑 똑같아요. 그냥 발사체 쪽에서만 효과를 덜 받는 것 뿐인데, 폭발로부터 보호도 이게 폭발로만 보호를 받는 거지, 이제 원거리에서 때리는 애들, 뭐 근거를 때리는 애들이 보호가 전혀 안 되고 그냥 일반 다이아 갑바랑 똑같단 말이죠. 근데 이게 보호가 보호를 붙이고 폭발로부터 보호를 못 붙여요. 근데 이 보호는 폭발로부터 보호도 되고 원거리부터 보호도 되고 발사체로부터 보호도 되고 다 되는 보호란 말이에요. 여기 있는 거가 화염으로부터 보호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. 여기 세 가지 효과를 다 가지고 있는데 조금 적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그냥 보호라서 좀 고민은 되더라고요. 그냥 보호를 붙이면 다 방어할 수 있는데 괜히 폭발로부터 보호를 붙여가지고 크리퍼한테만 방어를 해야 되나?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, 어떻게 보면 두 칸이나 덜 받게 되니까, 근데 크리퍼만 방어를 해도 어느 정도 커버는 될 것 같아서 좀 방어구를 두 개를 만들거나, 아니면 지금 같이 테스트 해보고 싶은 게 폭발로부터 보호 1만 붙였을 경우에, 저 테스트 안 해봤거든요. 만약에 이 철갑바에 1만 붙였는데 만약에 내가 안 죽는다면 해볼만 할 것 같더라고요. 죽네요. 죽는 걸로 확인이 되었고요. 자, 이 월드는 삭제를 하고, 이렇게 되면 일단은 폭발로 보호만 붙이는 거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손해잖아요. 다이아가 현재 많지도 않은데. 그래서 그냥 보호를 먼저 붙이고, 다이아몬드가 여유로울 때, 그리고 레벨이 여유로울 때 폭발 보호 갑옷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너무 여유롭지가 못해요, 제가 현재. 자, 그래서 이제 레벨 관련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, 제가 이제 레벨업 하려고 수달을 생각한다 했잖아요. 근데 레벨업 하는 수달이 되게 많아요. 뭐 동물을 키워서 교배를 한다거나, 그 교배시킨 동물을 잡는다거나, 뭐 엔더팜을 간다거나, 절대 불가능하죠. 되게 다양한데, 일단 이런 것들은 현재 바로는 불가능하고, 바로 레벨업 할 수 있을 만한 게 지옥밖에 없더라고. 지옥에 가서 석연 캐는 게 가장 나을 것 같더라고, 레벨업 하기가. 그래서 오늘 지옥을 가려고 하는데, 일단 흑요석을 미리 캐놓을까 하다가, 혹시나 흑요석에다가 죽을까봐, 혹시나 흑요석에다가 죽으면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미리 캐놓지 못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흑요석 캐로 먼저 갈 거고요. 일단 유튜브 댓글도 많이 달리던 게, 나 여기 없었나? 많이 달리던 게 이 숫돌에다가 이거 다이아 이거 벗기라고. 왜냐면 내구도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깨지기 전에 벗기면 내구도 좀 순회할 수 있지 않냐, 그 레벨 좀 먹을 수 있지 않냐는 의견이 많아서 벗기겠습니다. 좋은 댓글,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. 벗겨서, 와우 되게 쥐꼬리만큼 많네요. 어쩔 수가 없어. 근데 22, 딱 22다 근데 내구석 3? 아니에요, 내구석 3는 아니에요. 내구석 3는 솔직히 너무했다. 다이아 상위 만들어서, 자, 상위로 보호 2.
아, 보스3도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보호2가 레벨 11에도 있네. 11짜리 거 바를게요. 보호2 발라놓고 상위 정도는 이 정도면 안 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확실하게 모르겠어요. 자, 그리고 곡괭이다 지르면 효율2 있다. 아 근데 효율2는 아까도 원래 만들 수 있는 건데 아 효율3 나올 것 같은데. 아! 책! 책 방법이 있잖아. 좋아요. 책. 오케이! 와 바로 나옴! 좋아요. 이렇게 운이 바로 안 뜰 수도 있는 건데 좋았다. 자 여기 보루 보루 옵시디언을 찾으러 내려가 보도록 합시다. 일단 그 또 전에 잠깐 나무를 캐게요. 여러분 나무 없네요. 나무 캐야겠다. 나무 미리 좀 캐놓는 것도 나쁘지 않아서 이번엔 철 챙겨놨으니까 이쪽으로 가면 돌아가면 바로 나무 캘 수 있게 가뭄비나무 지형이 있더라고요. 그 콜드타이가라고 하는 지형이죠. 그래서 잘하면 북극여우도 봐봐 여기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박물관 만들게 되면 북극여우 넣어야 되니까 나 그 원래 북극여우가 찾기 좀 힘들잖아요. 오히려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. 일단 나무는 여기까지만 캐고 바로 광주에 들어가겠습니다. 이쪽 근처는 또 안 캐봤던 곳이라서 혹시나 좀 특이한 게 있을 수는 없겠죠? 아무래도 내가 진짜 다 했어. 광주는 다 해가지고 있을 없겠지만 혹시나 다른 걸 보게 된다면 좋겠네요. 예를 들어서 엔더월드 가는 거 유저. 자 됐다. 혹시 몰라서 20개 캤으니까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바닷가 쪽에 자갈이 있긴 한데 그 자갈 캐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만 캐서 가지고 갈게요. 올라가자. 나는 지금 다이아몬드를 구해서 물론 무척 기쁘지만 다이아몬드를 캘 생각이 전혀 없었어. 우리 다이아몬드 바지 만들까요? 다이아몬드 바지도 만들고 일단 지옥 가면 될 것 같고 빨리 가자.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. 여기 더 있고 싶지 않아. 무서워. 파란색 노란색 염료 잠깐만요. 또 모래 화약! 야 화약 진짜 괜찮은데. 헐 나 이때까지 내가 마크하면서 화약 상인이 정말 갖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와 화약 너무 좋은데 문제는 에메랄드가 없어요. 그게 문제야. 가장 좋을 때 내가 없네. 이 친구도 일단 끈 가져가면 지금은 솔직히 라마가 필요하기보다는 제가 좀 끈이 갖고 싶거든요 여러분. 그러니까 라마를 죽이고 끝만 좀 가져갑시다. 출발하면 되는데 그 전에 여러분 이것 챙겨가야 됩니다. 지옥의 필수품이 가마솥이거든요. 가마솥과 물량동이만 있다면 물량동이 하나 더 만들어요. 물량동이만 있다면 지옥에서도 물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합니다. 유적 아니길. 오히려 유적이 아닌 게 나아. 유적 지금 위험해. 유적이면 제발 유적 아니길. 여기는 이상한 곳이에요. 일단 나쁜 곳인가 나쁘지 않은 곳인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좌표 좀 적어놓고 6에 마이너스 663 80 적어야겠다. 자 레벨 30 일단 찍었고 좋아요. 근데 제가 레벨 30 찍으면서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생각해보니까 내가 책장이 아직 부족해요. 내가 책장을 지금 다 캔 게 아니었거든요 생각해보니까. 그래서 집 근처 가가지고 책장을 더 구해야 될 것 같은데. 우리 집 거기 그 눈지형이라서 동물이 있을까. 소 같은 게 여우 잡은다고 해서 가죽이 나오질 않을 거고 북극곰 잡으면 가죽이 나올까? 근데 북극곰 강한데. 일단 지금 다이아몬드랑 책은 이렇게 있고 가죽이 없는 상태예요. 사탕수수 많은데 다이아몬드는 3개? 아 나 검 만들라 그랬는데 검을 만들면 안되겠다. 다이아몬드 3개면 바지 만들지 말걸. 지금 검에다가도 좋은 거 하나 붙여서 약탈이나 그런 거 띄울라 그랬더니 부족하네요. 일단 가죽 한 제가 느끼기에는 4개 5개 정도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번에는 이쪽으로 좀 이쪽 이렇게 가볼까? 이렇게? 근데 이쪽으로 가기가 좀 불편한데? 이렇게 갈까 했는데 여기로 불편한데 이쪽으로 그냥 원래 가던 길로 갈게요. 돼지 있다. 오케이 동물 있다. 여기 혹시 동물 있어요? 좋아요. 일단 돼지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 동물이 살고 있다라는 것 정도 알아냈기 때문에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일단 소만 소 지금 가죽은 넘쳐.
소 조금만, 소 조금만 제발. 오! 오케이, 대나무 좋아 좋아. 아, 지금 파밍 안 돼가지고 여기 바다 그거 난파선 있길래 왔더니 오케이 대나무랑 게이드 게이드 좋아요. 아 근데 문제가 진짜로 동물이 너무 없다. 진짜로 심각하게 없다. 이거 제 생각에는요 우리 집까지 가가지고 그 집 앞에 따뜻한 바다 앞쪽으로 안 가봤단 말이야. 근데 따뜻한 바다 앞쪽이 제 생각에는 적어도 눈지형은 아닐 것 같아요. 아 또 눈지형이네. 망했다. 잠깐만. 아 근데 오히려 그럼 여기가 더 이쁜데? 잠깐만 들어봐. 따뜻한 바다가 여기 더 가깝고 오 여기가 더 이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? 무슨 탓인가? 아직 뭐 집 다 만든 건 아니라서 바꿔도 되니까. 오 여기가 더 이쁜 것 같기도 해. 오 좀 고민되는데요? 장소 바꿀까? 증폭에선 이 송곳이 어떻게 돼 있을까? 저거 뭐야? 저거 뭐예요? 저기 저거? 저거 저거? 헐 이거 뭐야? 헐 개이뻐. 이 얼음이 솟아있는 게 증폭 때문에 엄청나게 이쁘게 돼 있는 것 같거든요? 잠깐만 여기 따뜻한 바다가 여기고 아 저기고 오 야 이게 너무 이쁜데? 따뜻한 바다 없어? 나 여기로 집 옮길게. 진짜 바로 옮길 생각 있어 진짜로. 이 얼음 구조물 저거 뭐야 저 사슬처럼 돼 있는 거. 봐봐 이거 봐봐 이거. 와 개이뻐. 헐 원래 이렇게 쏟아져 있는 건 있지만 저런 식으로 쏟아져 있지 않을 거거든요. 마치 물이 떨어지다가 언 거 같잖아. 어 그런 건가? 아닌데 물이 떨어지는 얼음 안 오는데? 아니 개이뻐요. 미쳤어. 우와 이런 게 또 뭐가 있지? 매사. 매사 증폭으로는 못 봤잖아요 저희. 매사도 궁금하긴 하다. 어 이거 진짜 이쁘다. 이거 미쳤다. 이거 진짜 마크에서 증폭 아니면 못 보는 곳이잖아요 여기가. 어떻게 따지고 보면 증폭 아니면 못 보는 지형이라 어 진짜 괜찮은 것 같아. 따뜻한 바다 필요 없고 그냥 여기로 옮기고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. 와 이건 진짜 미쳤는데? 생긴 게? 어 나 오씨 죽을 뻔했다. 진짜 너무 고민된다 이거 진짜. 이쪽은 어? 저 호박인가? 오케이 호박 게이드 바로 찾음. 호박은 도끼로 캘 수 있고 아 도끼로 빨리 캘 수 있고 빨리 캐는 도끼를 제가 가지고 있죠. 게다가 이렇게 호박 챙겼고 굿굿굿 다 챙기겠다. 만족스러운 결과로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거. 잘못 들었나? 야 잘 들었다! 야 자 도망가 도망가! 잘 들었다! 제어 어 순간 나 순간적으로 사실 쟤네가 아니라 그건 줄 알았어. 떠돌이 상인이 내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면 진짜 대박이거든요. 2.5%로 진짜 낮은 확률로 엄청 빨리 온 거라서 걔네인가 했는데 와 씨 잘 도망갔어요. 저거 그거다. NPC 마을. NPC 마을도 들려야 될 것 같고. 오 여기 설마 내가 왔던 거지? 저만 들었나요? 여러분? 응? 뭔 소리지? 웬 폭발음이 들렸는데 사막에서 폭발음이 들릴 일은 TNT? 말고 없거든? 근데 TNT를 터트릴 애들이 어딨어? TNT 피라미드에 있는 TNT를 터트렸다. 누가? 몬스터가 그 발판 밟으면 터지나? 그건 모르겠는데 설마 이 안쪽에 피라미드가 들어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? 이거 설마 좀비 마을인가? 어? 그거 얘기를 들었거든요? 마크의 좀비 마을이 다 변했다고? 그 지역마다 좀비 마을마다 특색이 있게 변했다고 들었단 말이야 내가? 설마 사막은 이렇게 거미줄이 많게 변한 건가?
저 좀비 마을 사막도 안 가보고 다른 마을도 다 안 가봤거든요? 어, 야옹의 소리. 일단은 지금 거미줄이 굉장히 많고 NPC가 안 보여요. NPC가 없어도 일단은, 그리고 또 고양이는 있다라는, 마을이 있다는 사실 알아냈고, 만약에 좀비가 있다면 지금 나와야 되는데? 좀비들아? 제가 안아본 마을인 건 맞는 것 같죠? 그리고 좀비 마을이 맞다면 좀비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 좀비가 전혀 안 나오고 거미줄만 있어. 설마 밤에 스폰? 아닌데? 제가 아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마크 상식상, 제가 아는 마크 상식상은 그 좀비들이 살고 있으면 일단 문이 안 달려 있는 거 맞고요. 근데 거미줄은 모르겠고요. 그리고 제가 아는 상식상 좀비가 있어야 돼요. 좀비 주민이 있어야 돼. 아침이어도 그냥 있고 제가 오면 나와서 다 죽어야 되거든요. 내가 아는 상식과 다르게 없고 그냥 문 안 달려 있고 이게 다네? 상자 있다. 점토가 있고 빵이 있고 이거는 원래 일반적인 사막 지형에 있는 거일 것 같은데요. 지금 제가 뭐야, 나 철개가 있었네 가지고 있는 게. 제가 지금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이 뭐냐면 그 뭔가 마크에서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.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이에요. 마크에서 좀비 마을도 있고 혹시나 새로운 걸 뭔가 추가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버려진 마을이라는 느낌으로. 왜냐면 거미줄도 너무 많고 좀비가 살면 좀비가 나름 산다고 거미줄 없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해가지고 뭔가 거미줄 너무 특이한 것 같아. 거미줄이 있고 이런 마을? 좀비는 하나도 없고?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좀비가 없는 거는 진짜 이상할 정도로 특이한 마을이었던 것 같아. 이런 마을이 있었나? 라고 생각이 되게 많이 계속 될 정도로. 아 맞다, 생각해보니까 그 원래 좀비 마을에는 조명이 없거든요? 그래서 없다 맞는 것 같은데. 여기 좀비 마을? 느낌이? 좀비 마을에는 그러니까 좀비가 살아야 되니까 밝으면 안 된다? 그런 느낌으로 조명이 없어요. 지금 다시 생각하고 보니까 이게 그 NPC 마을에 조명 달리는 부분이거든요? 여기 사막 마을에? 여기에 횃불이 하나도 없네. 맞는 것 같아. 아 궁금한데? 밤에 좀비가 스폰되는지 궁금해요. 혹시 진짜 패치가 엄청 잘 돼서 엄청 똑똑하게 패치가 돼서 아침엔 없다가 밤에만 무뚝 막 엄청 소환되는 거야. 그러면 대박일 것 같거든? 심지어 소환되는 게 그냥 좀비가 아니라 마을 좀비인 거지. 마을 좀비인 거면 더 대박이죠. 우리 이따가 확인하러 오자. 제가 밤에 계속 침대를 일부러 자고 있거든요? 잘 모르겠는데 혹시나 진짜 여기서 주민 좀비가 나온다면 진짜 패치를 엄청나게 잘한 거거든요? 거미만 혹시 거미집이었나 여기? 그럴 가능성 있어? 거미줄만 짜뜩짜뜩 있잖아. 물론 아니겠지만 거미가 유독 많아보여요. 스폰 안 되는 거 같은데? 없는데? 저 위쪽도 한번 더 가보고. 일단 아닌 거 같다 느낌이. 아니네 우연치 않게 주민 좀비만 없는 건가 봐요. 아 여기 아무리 봐도 진짜 이쁜데, 아 여러분 안되겠다. 이거 흑요소 마침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아마 저희 집에 있는 지옥문이랑 살짝 안 맞게 연결이 될 거란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. 그래가지고 이거를 타고 일단 가서 진짜 고민 좀 해봐야겠어요. 나중에 짐 옮길 때도 이걸로 이렇게 이 지옥문으로 옮기는 게 편해서. 지옥문은 그 연결이 되거든요. 자,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지옥문이랑 연결될 거예요 이게. 아 그냥 여기로 연결돼 버렸네. 아 그냥 지금 같은 곳 돼 버렸다. 뭐 저기 좌표를 모르진 않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조금 아쉽네요. 같은 곳 아니길 바랬는데. 같은 곳 왔고. 아 진짜 고민된다. 와 진짜 미치겠다. 저기 상인적이고. 아 이거 초라해 보여. 우리 집 앞에 이렇게 따뜻한 바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라해 보여요. 저게 너무 이뻐요. 저기 그리고 근처에 따뜻한 바다 있지 않았나요?
아닌가 없었나? 아 근데 없어도 괜찮아. 따뜻한 바다 굳이? 굳이 있어야 돼? 수족한 보러 여기로 올게! 라고 생각이 들 정도야 지금. 잘 어지러워. 너무 모르겠어. 자 일단 가죽 구해왔으니까 인챈트 해봅시다. 곡괭이에다가. 자 책장을 저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아마 될걸요? 30? 30 될걸? 28 밖에 안 돼? 뭐야 부족해? 아니야 안 부족하지 않나? 3개 헐 부족하네? 없어 나 진짜 가죽이 없어. 여기서도 말 겨우 잡아온 건데 진짜로. 뭐야 상자 안에 가죽 있네? 여러분 이때 아 근데 어차피 부족했어요. 어차피 부족했어요. 이렇게 뻘짓했던 건 맞는데 어차피 부족했던 것도 맞아. 오케이. 이거 창고 정리 좀 해야겠다. 못 보고 있다 계속. 아까도 인벤토리에 철개 있는데 모르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일단 다행이다. 큰일 날 뻔했다. 한 대 만들고 책장 더 만들어서 하나만 있어도 되긴 하는데 이왕하는 거 이렇게 만들게요. 검에 말고 곡괭이 하나 새로 만듭시다. 말곡괭이 제발 그냥 바로 해라. 난 빨리 하고 싶다. 아 효율법 아니에요. 제가 원하는 건 효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. 당연히 눈치챘겠지만 제가 원하는 건 행운이거든요. 제가 원하는 건 행운이기 때문에. 아 행운 2? 너무하지 않아? 아니 왜 행운 3가 안 나와? 레벨 30달인데 뭔 2에요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. 자 일단 와 여러분 이거 진짜로 이거는 내가 보기엔 문제가 있다. 이거 마크가 몰래 패치했다. 저 지금 레벨 30에서 4까지 떨어졌거든요. 이거 말도 안 되거든. 이거 진짜 말이 안 돼. 4까지 떨어질 수가 없는데 4까지 떨어진 거 보면 뭔가 몰래 패치를 했나봐. 인챈트가 안 되도록. 그렇지 않고서야 레벨이 이렇게 떨어진다고? 절대 말이 안 돼요. 이 바르고 다시 한번 레벨 3 됐어요 지금. 30에서 행운이 2밖에 안 또 뜨긴 떴었는데 말이 전혀 안 돼. 자 한 번 더 올리고 고 띄우고 자 짠 행운 2 봐봐요 또 2에요. 행운 이제 3가 안 뜨나?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행운 3가 안 뜨게 패치했을 것 같진 않거든요 솔직히. 근데 지금 진짜 짜증이 날 정도로 전혀 안 뜨니까 말이 안 돼. 자 짠짠 효율3. 지금 효율3도 내가 옛날에 할 때 효율3 못 봤거든요? 근데 효율3도 엄청 잘 뜨고 약간 제 느낌엔 뭐냐면 제가 그 모바일 버전도 해두고 PC 버전도 해본 사람으로서 PC 버전은 아니랬는데 모바일 버전은 이랬어요. 모바일 버전 이랬단 말이야? 약간 모바일 버전에 있는 인챈트를 따라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레벨 다 없음! 다 쓴! 못 뽑았어요! 저 이렇게 못 뽑은 적 처음인데 레벨 다 썼어요 여러분. 아 이거 진짜 말이 안 돼. 말이 안 돼. 자 한 번 더. 이거 진짜 이거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겠다. 그 효율보가 되어 있어도 내구성 스토리가 되어 있어도 자주 얘기하지만 그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 행운이 붙을 수도 있단 말이야. 차라리 그렇게 랜덤 뽑기를 해가지고 행운을 3를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아. 레벨 30에서 30 계속 찍어가지고. 그렇지 않고서 이게 말이 안 돼. 진짜 심했다. 레벨 30 다 썼는데 그 30번을 왔다 갔다 해서 본 건데 행운 3 못 보고 행운 2만 3번 봤다. 말이 안 된다 이건 진짜로. PC 버전에서 인챈트 하는 게 처음이다. 하드코어라고 해서 인챈트가 하드코어는 아닐 거 아니야. 말이 안 된다니까. 아니면 집터가 이상한 거? 아, 내가 이 집 떠나고 싶어서 그런가? 이 집을 떠나야겠는데. 자 아무튼간에 이건 자세한 고민은 다음 차에 하도록 하고요. 이거 다음 차에 레벨 30 찍어 놓을게요. 다시 지옥 가서 레벨 안전하니까 거기 죽을 일도 없을 것 같아서 안전하게 레벨 30 찍어 놓고 나서 얘기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집터도 관련해서. 자 그러면 오늘의 야생 하드코어는 5일차까지 하고요. 여러분들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.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.
빠빠.